kung i-ipan yun na in the event of emergency distress, alive is in located under your seat. 오래된 프로펠러 기체를 운용 중인 라오 항공. 탈 때마다 목숨의 위협을 느낄 지경이야. 옆자리에 베트남 승객. 보려고 한 건 아니지만 입국 심사서를 쓰는 걸 보니 81년생이라 다소 충격을 받았지. 한 시간 거리지만 샌드위치를 기내식으로 제공하는 라오 항공. 목숨을 담보로 간만에 프로펠러 비행기에 몸을 실었구만. 승무원 누님의 미모는 조금 아쉬움으로 남고 있어. 샌드위치 먹고 눈 좀 붙일까 했는데 어느새 비엔티안의 와타이 국제공항에 도착. 휴해버스 터미널 수준이지만 어엿한 국제공항으로 11개의 항공사가 노선을 운영 중이지. 잠시 카메라를 껐다가 맞은편에서 오길래 급히 찍었지만 배터리만 낭비한 듯해. 라오스의 물가가 소득 수준 대비 절대 싼 곳은 아니지만 이틀 정도에 혼자서 100달러도 충분하더라고. 물론 반문화에 환장한 모쏠들이라면 그 몇 배를 환전해도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어. 사바이디. 몇 개국을 돌아다니다 보면 유심칩이 헷갈려서 한국에서 사용하던 유심칩을 버리는 사태가 발생하지. 베트남이나 태국과 달리 택시 잡기가 힘든 라오에서는 기본 7,000원부터 시작하는 창렬함을 자랑하지. 엘리베이터가 없는 호텔이라 4층까지 짐 들고 올라와서 개처럼 헐떡거리는 미노스. 하루에 2만원짜리. 이 정도면 됐지. 뷰도 좋네 뭐. 홀든. 아이 지나쳤잖아. 리와인드 잇. 그냥 가자. 아직 야시장이 본격적으로 개시된 것은 아니었지만 한 바퀴 돌며 스캐닝을 하면서 다소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던 미노스. 착잡한 마음에 메콩 강변을 따라 무작정 걷기 시작한 거야. 그 와중에도 눈 돌아가네 아주. 지린다 지려. 힘내봐. 뭐라 말하는 거야? 강변을 따라 야외 음식점이 펼쳐지는데 어두울 때 오면 꽤나 분위기가 있어서 즐겨 찾는 곳이지. 비엔티안을 둘러보면 곳곳에 폐허로 변한 건물들이 많은데 이곳 건너편도 듬성듬성 비어있어서 을씨년스러운 풍경이었지. 미얀마의 경우처럼 오래된 건물에 유지보수할 여력이 안되기 때문인 듯해.
이렇게 정처 없이 30분 정도 걸어오니 슬슬 배가 고프기 시작한 미노스. 마음 같아선 그녀를 따라 들어가고 싶었지만 신원 미상의 변사체로 발견되고 싶지 않아서 발걸음을 옮겨야 했지. 비포장된 골목길의 풍경이 우리나라 60에서 70년대의 느낌을 주는 듯해. 왠지 느낌이 레이디보이 같은데. 네이버 블로그에도 안 나오는 비엔티안의 레스토랑 앤 펍 레트로. 호기짐 때문에 사바이디 네 글자가 생각이 안 난 미노스. 사바이디. 술 먹기엔 일은 6시 반 무렵이라 단체 손님 한 테이블만 있고 나머지는 비어 있었어. 라오스의 술집에선 잔이 다 비워지기 전에 종업원들이 알아서 맥주를 따라주는데 목마른 사슴이 우물을 찾듯이 앉자마자 라오비어를 한 잔 원샷한 미노스. 당황한 전담 직원이 이번에는 늦지 않게 잔을 채워주더라고. 시그니처 메뉴도 아닌 구석에 처박혀있던 목살 스테이크. 별 기대도 안하고 시켰는데 허기진 것을 감안해도 7,000원 정도의 꽤나 훌륭한 퀄리티를 자랑했지. 7,000원 정도 하네. 입맛이 고급화돼서 웬만한 건 다 비우지 않지만 정말 남김없이 다 먹어버렸어. 660ml 라오 맥주 3병에 목살 스테이크 해서 총 11,000원 수준이었어. 아, 맛있네. 블로그에도 안 나온 이 맛집. 밖에 나가서 담배 한 대 태우고 오니 새로 옆 테이블을 꿰찬 뉴 페이스들. 와우, 괜찮은데? 아까부터 내 쪽을 힐끔힐끔 훔쳐보던 단체 테이블의 한 소녀. 너무 쪽수가 많아서 섣불리 접근하지 못한 게 아직도 아쉬움으로 남고 있지. 오랜 기다림 끝에 그녀가 무리해서 벗어나는 순간 좀 더 상황을 주시하고 접근해야겠다. 와, 귀엽다. 올해 22살로 여행사에서 근무 중인 그녀와의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 만들어 보도록 할게. 다시 자리로 돌아오니 앞쪽에 서양남 라오녀 커플들이 앉았는데 외국인과의 결혼은 신분 상승과도 같은 것일까? 다소 거만한 표정의 그녀들. 시도 때도 없이 옆에 여자 엉덩이를 만지작거리는 서양 남자. 과거 제작한 외국인과의 결혼을 꿈꾸는 라오스 여성들 영상처럼 말은 안 하지만 그녀들은 이곳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부러움을 받는 존재일 수 있지. 한국 기준으로는 편의점에서 마시는 맥주보다 저렴하지만 이곳 기준에서는 특별한 날에나 오는 장소일 수 있어. 따라서 이곳을 찾은 손님들의 행색도 거리에서 봤던 일반 라오스 서민들과는 차이가 있는데
바꿔 생각하면 이곳에서 중산층 이상의 삶을 나는 아무런 부담 없이 즐기고 있다는 거야. 영상 편집하다 보니 벌써 새벽 2시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2부에서 다시 시작할게. 아, 피곤하네.